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풀이 10-2번을 할 거예요. 10-2번. 2차 방정식의 풀 79페이지죠. 10-2번을. 10-2번을 봐. 3, 4, 5, 6, 7, 8, 9, 10. 그다음에 10. 선을 긋을 때도 항상 똥이 나와요. 똥은 항상 나와요. 그리고 연필 수직으로 써야죠. 그죠? 여기 보면 잉크가 있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10-2번 문제 보도록 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미지수가 M이라는 애를 더 쓰네요. M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죠? 3X 더하기 m 마이너스 1은 0인데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한 근이 3인데요. 실수 m도 구하고요. 다른 한 근을 구하래요. 여기서 한 근은 뭐라고요? 3이래요.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니? 다른 한 근은 뭐니 또? 그지? 그 다른 근은 또 뭐고, 그 다음에 M은 또 뭐니? M은 실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실수 M을 구하여라. 다른 한 근과 실수 M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한 근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X 대신 3을 다 넣으면 미지수는 M만 남으니까 M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X는 3을 대입합니다. 대입. 그죠? 이 수업은 지금 6학년 학생이 듣고 있어요. 6학년 학생이 듣고 있어요. 3을 대입을 하면 9가 되겠죠? 그죠? 9M이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9M.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m 마이너스 1은 0될 거예요. 10m이죠? 10m. 이게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그죠? 넘겼죠? 맞아요? 따라서 m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그죠? m은 1이 됐어요. m은 1이 됐어요. 이제 이제 m 대신 도 이제 m이 1이니까 제가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m 대신 1 넣으면 은0 되죠? 1 빼기 1은 0이니까 그쵸? 1 빼기 1은 0이니까 자 얘는 x마이너스 3은 0 될 거예요. 그래서 x는 0 또는 3이 되죠? 0 또는 3이니까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쉽죠. 쉬운 거야. 그래서 다른 한 근과 그죠? 실수 m까지 구했어요. 한 근을 대입했어요. 그죠? 그래서 미지수 m을 구하고 그죠? m을 대입하고 나서 이제 근을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방정식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10-3번을 보도록 할게요. 10-3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번에는 K를 쓰네요. K,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K, KX의 제곱, KX의 제곱, M도 있네요. M의 X, 더하기, 가로 열고 K, 더하기 1, M, N이네요. 은 0.
n 됐죠? 쉽죠? 자, n은 0이 실수 k에 관계없이 성립했어요.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문제 그대로 쓰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말이 들어오면 뭐라는 거야? 이거 배웠잖아. 6학년 학생 우리 배웠잖아. 이게 뭐라는 거야?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안 배웠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아, K의 값에 관계없이 뭐라고? X는 마이너스 1을 X는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갔는데요, 근으로 갔는데요. 그럴 때 실수 N 곱하기 N을, 실수 N 곱하기 N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마이너스 1, 이 새끼를 근으로 가질 때 실수 n 곱하기 n을 구해라. 실수 k의 값에 관계없다라는 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일단 뭐라고 돼 있어요? 얘가 근이라고 그랬어요? 근이라고 그랬어. 근이라고 그러면 우리 아까도 대입했죠?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되겠죠? 성립하겠죠? 그죠?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냐? 요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k가 되겠죠? 그죠? k. 마이너스 m. 여긴 뭐 대입할 게 없어요. 그죠? 더하기 k 더하기 1의 n.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식이 뭐라고요?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우리 A 곱하기 K는 아니 A K 더하기 B는 0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K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럼 K가 여기 보이고 여기 보여요. 얘는 k-m, 얘는 뭐예요? 더하기 nk가 되겠지, 그지? 더하기 n이 되겠지? k로 정리할 거니까 1 더하기 n이죠? 1 더하기 n의 k, 그지? 얘는 마이너스 m, 더하기 n은 0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0 나와야 되고, 얘가 0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잖아요?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요.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얘가 0 나오려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야지 얘가 0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처음 봐요? 자, 그렇죠. 1 더하기 N이 0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N은 마이너스 1이에요. 또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 0 나오려면 얘 이쪽으로 우변으로 하면 뭐예요? n은 m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m도 마이너스 1이네. 맞아요? 맞죠? m도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뭐예요? 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그냥 1입니다. 쉽죠?
맞죠? 어마어마하게 쉽죠? 쉬워요. 어떻게 풀었어요? 실수 K에 관계없이 얘를 근으로 가질 때 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근이라 그러면 여기서도 근이라고 그랬잖아. 다른 한 근을 아니 한 근을 가리켜 줬잖아. 그지? 대입해. 그지? 대입해. 대입하고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K에 대해서 정리를 해. 그죠? 그러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미지수들을 구했어요. 그죠? 맞죠? 쉽죠. 자, 이게 이것도 79페이지죠? 헷갈리니까 79페이지라고 써놓을 거예요. 79페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79페이지가 끝났으니까 절대값 또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 그렇죠? 이게 헷갈리는 거죠. 절대값하고 가우스 기호는 항상 문제에 써 있어요. 한 문제를 봅시다. 2차 방정식.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항상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단. 그 문제에 써 있는 거 지금 읽어주는 거야. 그대로 다시 한번 쓰는 거야. 단. 요거.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이렇게 생긴 것은, 이렇게 생긴 것은,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그죠? 얘는 가우스 X라고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2차 방정식을 풀으래요. X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이건 좀 크게 써줘요. 좀 길게 써줘요. 2라고 헷갈리잖아요. 2라고 헷갈리니까 2x-1,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은 7, 이렇게. 그죠? 지 글씨 지가 못 알아보겠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글씨 잘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x를 구하래요. 절대값이 있어. 우리 절대값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그랬지?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거. 그지? 얘를 0이라 놓고 x를 하면은 만약에 2x-1이 0이라고 하면 그지? 2x는 1이 될 거잖아요. 양변을 또 2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값 안을 절대값 기호 안을 0이 되는 x, 그지? 얘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거예요. 얘를, 이 x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거예요. 구간을. 알았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어저께 구간 나누는 거 봤어. 두 개짜리는 하나는 뭐야 큰 거에다가 그지 이상으로 하고 얘는 미만으로 했어요. 그죠? 세 개짜리에서는 다 이 마지막 거 이 우측에 있는 게 논하 가져야 되니까 그지 논하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비고 채우고 비고 채우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알겠죠? 세 개짜리는 기억하시죠? 비고 채우고 비고 채우고 이건 하나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그저 그 x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에요. X가 뭐라고? X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 그죠?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작으면 이 안에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겠지요. 맞아요? 맞잖아.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온 거야. 그지? 은7 이렇게 될 거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1인데 얘 마이너스 7로 오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맞아요? 우리 초등학생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곱해서 2 차이가 나나? 1 곱하기 6도 2 차이가 날 수가 없죠. 맞아요? 또2 곱하기 3도 절대 2 차이는 안 나지. 1 차이밖에 안 나지. 부호가 바뀌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공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그럴 땐 뭐를 한다라고 그랬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를 한다라고 그랬죠? 근의 공식을 하죠. 맞아요? 초등학생 힘들다. 근의 공식 어떻게 생겼다라고 그랬어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면 X가 어떻게 된다고요? X가 어떻게 된다고요? 2A분의 그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짝수인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죠? 짝수. 짝수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 대신 어떻게 2B-로 짝수인 경우가 있어요. 걔는 어떻게 된다고요? X는 어떻게 돼요? A분의로 바뀌어요. 제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B-로 바뀌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뭐라고? 짝수 공식. 알았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애들이 있어. 모르긴 뭘 몰라. 그냥 외우는 거야. 알았지? 저번에 설명까지 해줬잖아요. 그죠? 외우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이거 x 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곱하고 더해서 맞추면 개로 했었잖아요. 그지? 안 되면 뭐야? 얘로 하는 거야. 자, 볼게요. 얘는 짝수 공식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여기가 플러스 b니까 여기가 플러스 2한 다음에 여기가 b다시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얘는. 그지? 맞아요? b다시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a는 뭐예요? 1이잖아요. 그죠? 맞죠? c가 뭐예요? 마이너스 6이잖아요. 맞아? 마이너스 6. 예. a 대신 1로 치어. 그죠? 1로 쳐. b 대신 마이너스 1을 꺼죠. b 대신 마이너스 1을 꺼죠. A 대신 뭐 넣을 거예요? 1 넣을 거, 그죠? C 대신 뭐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6 넣을 거예요. 그죠? 겁나기 쉽지? 자, 그대로 해볼게요. 아까우니까 여기다 쓰자. X는, 이거. 1이 되죠? A가 뭐예요? 1이에요. 마이너스 쓰고, B다시가 뭐예요? B다시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A가 1이라고 그랬어요. C가 뭐예요? 마이너스 6이에요. 됐죠? 얘는 1은 생략이죠. 그지? 얘는 1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는 1이지. 얘는 뭐예요? 플러스 6이지. 1 더하기 6이지. 뭐가 되는 거야?
7 맞죠? 아, x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구나. 그죠? 근데 조건이 있어. 우리 6학년도 잊지 않을 수 있어. x는 반드시 2분의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게 있어. 우리 6학년이라서 설명해 줄게. 우리 루트 4가 뭐야? 2죠, 2. 이건 알잖아요. 그죠? 맞죠? 루트 4가 2야. 루트 7은 2보다 훨씬 크겠지? 루트 9가 뭐야? 3이잖아요. 루트 7은 2.뭐뭐뭐가 돼, 2.xxx 나갈 거 아니냐, 그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눈 크겠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건 두 가지라는 거야. 1 더하기 루트 7이 있는 거고, 1 마이너스 루트 7이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야, x가. 얘는 1 더하기 2.뭐뭐뭐니까 얘는 3.뭐뭐뭐가 되네. 맞아요? 아씨, 얘가 2.뭐뭐뭐니까 2.xx니까 얘는 3.xx가 될거 아니야, 값이. 대충. 얘는 1-2.뭐뭐뭐니까 마이너스 1.xx가 나올 거 아니냐. 얘는 2분의 1보다 작아, 작죠? 얘만 되는 거야, 얘만. 얘는 탈락. 응? 얘는 탈락. 알겠지? 얘는 탈락. 얘만 되는 거야. 왜? 얘 조건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이잖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이에요. 자, 우리 조건 얘를 기준으로 얘 안에 있는 걸 기준으로 또 나눈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지? 근데 2분의 1인 거는 안 쳤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쳐줄 거야. 알았지? 여기 안 쳐줬잖아. 그지? 2분의 1일 경우는 여기서 쳐줄 거예요. 여기서 쳐줘본 x가 2분의 1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크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겠지? 플러스로 나오겠지? 다시 쓰면 x의 제곱 더하기 2x-1은 7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x고요.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나? 2하고 4랑 곱하면 저게 나오겠죠? 그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x랑 4x 하면 저거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2, x 더하기 4는 0 나올 거예요. x는 뭐 나오는 거예요? 2 또는 x는 마이너스 4 나오는데,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죠? 마이너스는 안 되죠? 탈락이죠? 2분의 1보다 커? 그지? 크잖아. 우리 조건이 그렇게 했잖아. 여기서는. 그래서 얘만 되는 거지요. 답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답은? 아까 구했던 얘 또는 얘라고 써줘야 돼요. 답은 뭐라고? x는 1-루트 7, 그죠? 또는 x는 2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될 거예요. 쉽죠? 할수 있겠죠? 어떻게 이 안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기준으로, 그죠? 구간을 두 개를 나눠서 한다. 얘가 절대값 안의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크면은 플러스로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를 풀었다. 이건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지? 그냥 풀었고요. 쉬웠어요.